자방여행을 자주 가고 더 좋은 곳을 가보기 위해 보통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나 커뮤니티의 정보를 가지고 여행지를 가면 막상 차박이 안 되는 장소가 많아서 이번에는 업데이트 차원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에도 많은 차박 여행객들이 방문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금지된 장소들도 많이 생겼고 정보 업데이트 겸 해서 인천 강화도의 차박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도돈대 주차장입니다. 시멘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바닷가 쪽을 향해 작은 입구 같은 갓길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운전해 들어가면 차량 10여 대 정도 차박이 가능한 크기의 터가 있고요. 그 안에 정자와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와보니 줄로 입구를 막아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금지가 된 지역입니다. 예전 영상 중에 어닝 설치하고 바닷가 쪽에서 펼쳐보려고 왔던 곳인데 이젠 야영 및 추사 금지 현수막과 함께 차박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으로 차로 1, 2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장소인 오두돈데 주차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공중 화장실이 갖추어진 주차장으로 역시나 취사 및 야영 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는 차박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왜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이곳이 차박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공감할 수 없었고요. 화장실만 있을 뿐 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농가 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스텔스 차박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곳은. 다음 장소는 초지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화장실이 있는 스텔스 차박으로는 아주 괜찮은 장소입니다. 문화재 주차장이라 당연히 추사 안 됩니다. 뷰로는 초지대교를 바라볼 수 있고 야간에는 대교에 불이 들어와 나름 볼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오동촌 무료 주차장인데 주차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사 야영 금지 현수막도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100m 정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스텔스 차박지로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는 이날 가본 곳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았던 동막 해변가입니다.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꽉찰 정도로 차량들이 많았고 차량이 없다는 전제하에 스텔스 차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주차 요금은 하루 종일 했을 때 6,000원인데 돈 내기 싫으신 분들은 야간부터 오전까지는 무료니까 저녁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시골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화장실과 주차장이 잘 갖추어진 장화리 일몰 조망지 주차장인데 나름 해몰이 장소로 알려진 것 같네요. 주차장에 화장실도 잘 갖추어진 것을 보면. 근데 쓰레기들이 보이는 걸로 봐선 지난 주말에 여행객들이 왔다 가지 않았나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취사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스텔스 모드만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성모도의 어류정황인데 이곳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던 곳인데 차박하던 공간에 다른 건물을 짓고 있어서 이제는 차박이 안 되고 현재 가는 진입로 역시 공사 중이라서 진입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차박은 힘들지 않나 싶네요. 현재 강화도에서 무료이면서 화장실이 있고 취사야영 금지 현수막이 없는 곳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성모도 사하동 선착장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보문사를 지나면 두 갈래 길이 보이는데 하나는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고 왼쪽 편으로 가시면은 미네랄 온천 쪽이 보이는데 온천 쪽으로 쭉 가다 보시면은 작은 항구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서 차박하시는 분들 몇분 보이네요. 캠핑카에 어닝도 펼치고 화장실도 갖추어진 장소인데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근데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닝 펼치는 캠핑카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대 주차하면은 꽉찰것 같고요. 옆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 스텔스 차박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최근의 상황으로 볼때 이것도 사람들이 좀 오거나 하면은 조만간 취사 야영 금지 현수막이 붙지 않을까 싶네요. 강화도를 돌면서 차박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녀봤는데 무료이면서 취사 가능 그리고 화장실까지 갖춘 곳은 현재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금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스텔스 차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제와 통제가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차박 여행하시려면 위로 오토 캠핑장 찾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막상 스타렉스 캠핑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유료 오토 캠핑장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오토 캠핑장인데 막상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려고 보면은 텐트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차량 진입이 안 된다는 것도 태반이고요.
한 10군데 캠핑장 연락을 해보면은 그 와중에 한두 군데는 이제 스타렉스 차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검색하고 연락해보고 뭐 확인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보통 취사나 러닝 설치 없이 관광지 구경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보통 스텔스 차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행하다가 괜찮은 노지 차박지 혹은 차박 성지인데 금지된 곳을 방문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를 앞으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배터리 영상 두 번째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